팀장님, 예, 지금 사실 지금까지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도대체 저점이 마련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였는데요. 어제 오늘의 움직임에서는 어느 정도 아래쪽에 하방도 좀 생긴 것 같고 그 위로도 제한은 되겠지만 그래도 좀 투자 심리가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네, 일단은 뭐 네. 전반적으로 그 바닥은 확인한 걸로 나오는데 네네네. 문제가 그 무역 협상 일정이 일단은 발표가 됐어요. 네, 구체적으로 했다는 구체적으로 일정이 네.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떨 거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.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시장은 욕심쟁이거든요. 그럼요. 그래서 네. 뭔가 조치가 나오면 더 거기에서 거. 더 네. 좋은 것들을 네. 요구를 하고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일단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는 오케이. 그 다음에는 어쩔 건데.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. 거기다가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, 최근 들어서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빠져왔었고, 네. 근데 이제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된다라면,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었거든요. 홍콩이라든지 노딜 브렉시트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, 긍정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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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고 그래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비철금속이 상승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이게 시장은 그래 그래서 어쩔 건데 더 사야 되느냐 마냐에 대해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. 네. 지금이 딱 그 구간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렇고. 여기에서 네. 더 사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왜냐하면 네. 그래 일단은 반영을 든 거고 그 다음에 관세 철회 이게 관세가 처리가 안 되면 미국의 그 기업 이익 자체 그러니까 그 1분기 S&P 500 기준으로 YOY로 마이너스 0.3 2분기가 마이너스 0.4 3분기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.5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. 4분기도 마이너스고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의 기업 실적 이슈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네.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관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는 미중 간의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그렇죠. 없고 그거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일 수는 없죠. 또 하나 홍콩이 일단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어요. 근데 이게 주목해야 되는 게 홍콩 이슈가 격화됐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졌습니까? 안 빠졌죠. 이게 홍콩 이슈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영향력은 크지가 않죠. 오히려 이게 일단은 그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이미 그 송환법 같은 경우는 사라진 법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뭐 철폐하는 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아직 풀린 게 그 부분에 같은데.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네. 있어요. 뭐냐면 만약에 시위대가 여기에서 얘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격화되면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. 직선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.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죠. 그래서 어저께 그 행정관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멈추고 만약에 폭력 행위를 더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. 강력한 경고거든요.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승리의 역사 어떻게 시위를 해서 자기네들 얻어낼 수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승리의 역사로 치부돼버리면 중국 내부에서는 어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자체는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주 주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게 향후에 이제 어차피 다음 주에 중국의 이제 중추절 그쵸. 이런 것도 지나고 나면 70주년 그게 언제죠? 10월 1일 날.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해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행위가 이어진다라면 중국 정부의 조치가 취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부분들. 그 다음에, 물론 브렉시트 이슈야 뭐 3개월 연장을 했기 때문에, 근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, 반대로 해서 그래서, 연장을 했어. 근데 존슨이 이제 조기 총선에 대해서 그 언급을 했었는데, 그것도 하원에서는 취소시켜버렸거든요. 이렇게 돼버리면 존슨의 문제. 그것도 보수당 내에서. 불확실성이죠. 이게 악재성 재료로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
녹록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. 여전히. 네. 그래서 대체적으로 9월 중순경에 그 실무 협상 그 내용이 좀 나올 거고, 그 다음에 FMC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좀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상승폭 자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ISM 제조업 지수나 ADP 민간 고용 보고서, 그다음에 내일 고용 보고서 있고 파월 연준의장의 네. 발언이 있는데, 일단 고용 쪽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을 하회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 자체 세부 항목에서 보면 고용 지수가 큰 폭의 하향조정됐거든요. 그렇게 되면 제조업단의 문제, 그다음에 어저께 페이스북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제조업 쪽에 문제가 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그 고용 자체가 둔화돼 버리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, 그다음에 그 파워 연준의장 자체도 지난번 7월 달에 발언한 거, 그다음에 잭슨홀 컨퍼런스에서는 조금은 개선된 네. 완화된 네.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관망. 그다음에 내일 고용 보고서까지 다 본 다음에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선물옵션 만기일 앞두고는 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